자, 24번 보니까 Our company runs the risk of appearing unprofessional if employees are given free blank over what they wear to work. 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그 위험을 지금 무릅쓰게 됐네요. 뭐가? unprofessional. 그러니까 뭐가 된다? 프로답지 않게 보인다. 만약에 이 근로자들이 주어진다면 자유롭게 뭐 하는 거? What they wear to work.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입겠거나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단 초이스가 보니까 자, reign은 이건 지배권이라는 뜻 가지고 있고요. desire는 당연히 욕망, 이건 이제 중학교 단어. policy 정책이죠. 역시 중학교 단어. option 역시 중학교 단어네요. 이게 선택권.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 이거 그 옵션 되지 않습니까? 팔러스도 될것 같은데요? 욕망은 좀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나오는 게그 free reign이라고 어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만 사용이 돼요. 다른 게다 말이 되긴 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글로는 말 되는데 이제 영어로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2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그이 맥락에 맞춰갖고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given free reign over what they wear to work. 이 자체를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